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 팀장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뉴 SM5 차량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차량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 SM5 차량 외관 상태를 둘러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보이시는 색상은 약간 하늘빛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 헤드라이트 부분도 깔끔하고 전조등, 방향지시등, 상향등 잘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 안개등까지 잘 나온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범퍼하고 이제 본네트 쪽에도 이제 심한 뭐 돌튀김이나 흠집, 스크래치는 따로 없는 차량이며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 타이어하고 휠 상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 30-40% 남아있어서 당장의 교체는 필요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도 굴절하고 크랙도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한쪽으로 이렇게 좀 심한 부분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운전석 쪽 이제 사이드미러 보시면은 이렇게 흠집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도어, 뒷도어도 문제없이 깔끔한 상태를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뒷타이어 같은 경우는 앞타이어보다 한 1-20% 더 남아있어서 문제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후면부 쪽에는 따로 심한 흠집, 기스도 따로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재 공간을 살펴보기 전에 밑에 후방 센서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재 공간을 보시면은 이 차량은 LPG 차량이기 때문에 가스통으로 인해서 적재 공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좀 협소한 점에서는 좀 LPG 차량이 그런 단점이 있죠.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면은 이제 공구와 자켓 그리고 삼각대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 스페어 타이어까지 있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 측면 쪽 보시면은 심한 흠집, 이제 스크래치는 따로 없지만 이제 부분 장기스들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살짝 들어간 점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좀 외판상에 이렇게 좀 남아있는 거는 제가 따로 지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관 상태 마무리 해보고 엔진룸 열어서 엔진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 상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금 냉간 시동이어서 RPM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 소음이 많이 좀 시끄럽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엔진 소리를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RPM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엔진 소음이 좀 올라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RPM이 점점 내려가면서 소음이 잡힌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부터는 이제 구동액 콩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구동액 상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맑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제 적정량, 딱 적정량 이상은 아니어도 적정량까지 들어가 있어서 교환이나 이제 보충은 따로 필요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연료 필터와 흡기 그리고 이제 배터리까지 장착되어 있고 퓨즈박스는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오일 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오일은 지금 보시면은 갈색빛을 띄고 있어서 이제 당장에 교환은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량을 구매하시고 주행하실 때 오일 교체는 권장해 드리고 그리고 지금 미션오일 같은 경우에는 분홍빛을 띄고 있어서 이제 교환이 따로 필요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진룸은 이렇게 마무리 해보고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하고 이제 실내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SM5 차량 실내로 들어와서 이제 실내 상태를 보도록 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뉴 SM5하고 뉴잉크 차량에서는 이런 암레스트가 좀 많이 해져요. 가죽이 좀 재질 자체가 좀 해지기 쉬운 재질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내 상태는 이 암레스트 말고는 따로 뭐 가죽이 해지거나 그런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옵션 자체는 그렇게 들어가 있는 모델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작동 문제없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쪽에는 이제 오토 윈도우가 들어가 있어서 이런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의 옵션들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시트 자체는 수동 시트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도어 쪽에는 윈도우 조작 버튼 그리고 핸들 안쪽으로 사이드 미러 조작 버튼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아날로그 계기판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공조기하고 라디오 상태가 나오는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디오를 틀면 이제 라디오 주파수 채널 나오고 공조기를 틀면 이제 밑에 공조기까지 나온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거치형 내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 내비도 문제없이 잘 나오는 차량이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따로 없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르면은 내비까지 잘 작동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앞쪽에 하이패스 이제 싸제 기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제 위쪽에 보시면은 2채널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만 맞으면 잘 나온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조기 상태 자체는 이제 18도로 맞춰져 있는데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고, 온도를 바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리는 도중에도 굉장히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어서 히터하고 에어컨도 문제없이 작동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디오 밑에 쪽에 보시면은 1열 열선 시트 들어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는 하나인 점 알고 계시면 되고,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1단 2단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제 적절한 공간을 구성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내 마무리 해보고 자세한 스펙은 제 영상 마무리하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 SM5 외관 상태 그리고 엔진룸 실내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차량의 자세한 정보를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 뉴 SM5 LPI 등급의 모델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연식과 주행거리는 2006년식 2006년 6월 8일 날짜로 최초 등록이 된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15만km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성능기록부를 보시면은 지금 뒤쪽으로 이제 리어 패널 그리고 양쪽 휀다로 이렇게 단순 교환이 이루어져 있는 차량이어서 제가 이제 적절한 금액대에 이렇게 가지고 온 차량이고, 이 차량의 금액은 부담 없는 금액을 자랑하고 있어서 이제 좀 연비 면에서 굉장히 좀 수월하게 부담 없이 타고 다닐 차를 구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아주 적합한 차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 카플레이스로 전화나 문자 카톡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상담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레이스 김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